안녕하세요. 이명 골프학교 오케이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. 오늘 옥 선생 리뷰 시간인데요. 오늘은 여러분들께 선글라스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나이키 선글라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이 선글라스 매니아라면 정말 좋아하는 루디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커트라인 제품입니다. 어떤 제품인지 제가 써봤거든요. 함께 감상하시죠. 네, 이병욱입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불편하시죠? 그래서 누구나 다 마스크는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게 바로 이 선글라스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모델이다. 그래서 커트라인, 루디에서 나온 커트라인 모델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트랜지션 렌즈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투명한 색으로 진행이 되지만 사실 그 골프할 때 뭐 아주 해가 강렬할 때 선글라스를 보통 쓰죠. 쓰는데 그 해가 이제 지고 나면 또 선글라스를 벗었다가 또 골프 선글라스는 꼭 이렇게 색깔이 짙은 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. 그리고 그 해에 따라서 광이 조절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 모델을 좋아하는 건 일단 트랜지션 렌즈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골프를 이제 패션 선글라스보다는 스포츠 선글라스를 많이 쓰는 이유가 사실은 이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이드로부터 들어오는 바람들이 굉장히 좀 거슬리거든요. 그래서 제 나이가 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그 눈물이 엄청 나죠. 눈물이 엄청 납니다.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눈물이 나는 거를 좀 막아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커트라인 선글라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이 위쪽에 있는 프레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 그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이 안경 태 이 태 프레임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그 특성에 맞게끔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렌즈 색깔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루디 선글라스 이 커트라인 모델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상당히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골프를 치는 분 중에는 또 자전거도 타는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자전거 타는 분들도 이 선글라스 하나를 준비를 하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지금 보세요. 제 눈이 점점 안 보이죠? 그리고 이렇게 좀 그늘진 곳에 들어오면 다소 좀 밝아졌다가 또 어두운 데 들어가면 밝은 데 가면 어두워졌다가 다시 어두운 데 들어오면 밝아지는 이게 이제 트랜지션 렌즈의 그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오늘은 그게 바람 부는 날은 아닌데 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인 위생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아유 좀 속이 상하죠. 근데 뭐 각막으로도 전염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제 골프를 하는 입장으로 아무래도 그 해를 많이 보게 되면 뭐 녹내장, 백내장 그런 게 나중에 온다고 그래요. 그랬더니 저는 뭐 이미 눈 쪽에 익상편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랬는데 눈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안경은 필수지만 과연 뭐 이걸 썼다 벗었다는 게 과연 실용적이냐 그런 걸로 봤을 땐 이 커트라인은 진짜 훌륭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쪽 프레임이라든지 위쪽 프레임 아래 프레임을 뗐다 꼈다 얼마든지 커스텀으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. 자세한 모습 한번 우리 실제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제품은 좀 두툼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야 이거 케이스가 큰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어때요?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막 거의 얼굴을 가리잖아요. 요즘 같은 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 나이가 되면 차가운 공기, 그 눈은 따뜻하니까 갑자기 밖에 팍 나오면 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눈이 만나서 눈물이 촥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골프 칠 때 상당히 성가시거든요. 근데 이 박스를 열어보면 제가 사실 이 언박싱부터 해야 되는데 써봐야 돼서 이미 다 열어봤습니다.
이제 열게 되면 구성품으로 이런 그 케이스가 크게 들어 있고요. 그리고 이 비닐은 이제 렌즈를 감쌌던 그런 비닐이고,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녀석이 그 주인공이에요. 이제 주인공인데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죠? 굉장히 멋있습니다. 그리고 이 루디 선글라스는 뭐 이 다리 길이가 뭐 128mm이네, 무슨 뭐 이 렌즈 곡면이 7이네, 그런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러한 사이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. 안에 보면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강성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,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가 있습니다. 파우치가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이 포장도 렌즈도 이게 뭐 비닐,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이 안경 다리라고 그러나요? 그쪽 보면은 거기에 Made in Italy, 그래가지고 이태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옆에 보면 루디의 그 커트라인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브랜드인지, 그 브랜드에서 어떤 모델명인지, 루디에서의 어떤 모델명인지 정확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케이스는 뭐 특별히 그건 없는데 굉장히 좀 단단하게, 이 물렁한 게 아니라 단단하게, 그리고 어느 정도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져도 꽉 이렇게 눌려도 이렇게 눌리지 않는 그런 어느 정도의 단계별로 쓸 수 있는 게 돼 있고요. 이 이제 안경을 봐야 되는데 요 부분은 뭐냐면, 사실 제가 혹시 이 루디 선글라스, 루디 프로젝트에서 이 커트라인에 대한 리뷰가 있나 했더니, 이 사이클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이 선글라스를 리뷰를 했습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네 가지 컨셉으로 나오는데, 지금은 이 투명하잖아요, 렌즈가.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변색 렌즈예요. 그래서 트랜지션이라고 하죠. 트랜지션, 제가 그 영상에는 트랜지션이라고 했는데, 변색, 그러니까 밖에서 해가 많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렌즈가 어두워지고, 그 다음에 좀 밖이 어두워지면 다시 밝아지는 그런 변화되는, 굉장히 좀 효율성 있는 그런 렌즈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일반 뭐 스포츠 선글라스에서 멋을 추구한다면 이렇게 제 딱 요 눈 부분만 가릴 수 있는 그런 렌즈군의 선글라스를 선택을 합니다만, 골프를 칠 때는 렌즈를 좀 큰 거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.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막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추우면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데,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? 아무튼 눈물이 막 나요. 그런데 이 선글라스 이렇게 쓰잖아요? 쓰면 그 굉장히 렌즈가 크게 보호를 해줍니다. 제 눈을 보호를 해주고, 그리고 사이클이 바람이 더 세겠습니까? 골프가 더 세겠습니까? 당연히 사이클이 더 세겠죠? 그래서 사이클을 타는 분들도 뭐 꼭 골프만 즐기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 이렇게 즐기는 분들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, 그 다음에 저는 좀 약간 게으른 편이라 뭐 이걸 갖다가 또 어떻게 바꾸고 또 색깔이 있는 거 썼다가 또 어두워지면 또 벗었다, 그거보다는 계속 쓰고 있는데 저는 똑같이 보이지만 해가 강할 때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면서 그 좀 눈이 편하게 되고, 또 어두워질 땐 다시 이 투명으로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변하는 게 변색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얘의 특징이 뭐냐면, 요즘은 개성이 굉장히들 강해지잖아요.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가까이 가서 이제 직접 보여드리면 이러한 모양이거든요. 그런데 이 전체 이 범퍼라고 표현을 하는데, 이 범퍼가 왜 범퍼냐면, 범퍼는 뭔가를 딱 한번 걸러준다라는 뜻이 있잖아요.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보세요. 지금부터 여기에 윗부분을 이렇게 바로 뗄 수가 있어요. 딱 떼면 위에 프레임, 위에 범퍼가 아예 없어졌어요. 그리고 아, 나는 아래 것도 떼고 싶어, 그러면 아래도 이렇게 딱 떼면 아래 것도 뗄 수 있고 아래도 뗄 수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래도 다 뗄 수 있어요. 그건 저는 되게 그 손이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. 근데 어때요? 딱 보면 무태안경처럼 됐죠. 무태안경처럼 돼서 나는 그냥 그 범퍼를 갖다가 위에만 쓰겠다. 그래서 위에 범퍼는 그래도 좀 약간 이 프레임이 있어야 그래도 에이, 그래도 나름 가오지. 그래서 이거 가오라는 표현 써도 되나? 근데 이제 그런 거지 라고 해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위에만 딱 끼워서 쓸 수가 있어요. 지금도 딱 끼우고, 근데 이제 제가 자세히 더 끼우면 되지만,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의 디자인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나는 위에는 싫어, 아래만 될 거야 하면은 아래를 이렇게 대서 이렇게 바로 끼워가지고 쓸 수 있게끔 굉장히 그 탈착이 편하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하면 바로 이거 벌써 부착 딱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도 있고, 아니면 아이고 만지니까 짐은 다 찍히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래 것도 끼울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나는 이제 위쪽도 끼워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 사이드부터 끼우면 탁탁탁탁 맞아 떨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
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. 똥손이라고. 근데 전 그런 편인데 굉장히 쉽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. 이게 색깔이 형광색, 빨간색에서 커스텀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렌즈가 이런 그 변색 렌즈가 싫고 나는 아예 그냥 그 밖에 약간 그 유리 형태로 된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렌즈로 한다고 하면 이 프레임은 그대로 쓰고 이게 안경테잖아요. 이 사이드 프레임. 근데 사이드 프레임을 보면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. 그렇죠? 요 버튼이 있습니다. 그럼 요거를 딱 눌러서 빼면 이렇게 딱 빠져요. 아우, 저 같은 손이 그냥 바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쉬운 거예요. 그죠? 딱 계속 또 눌러서 버튼이 눌리죠. 눌리고 눌러서 다시 끼우면 딱 붙어 있어요.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빼면 바로 빠지고 눌러서 끼우면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그 선글라스 중에 뭐 가장 그 많은 분들이 쓰는 렌즈 중에 요 루디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O라고 시작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잘 썼었는데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렌즈 바꾸려면 빼가지고 막 끼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있네. 다 분리하게 되면 밑에 이제 코 되는 부분 있잖아요. 코 요 부분. 요 부분도 이렇게 하면 탁 빠집니다. 바로. 그러면 뭐 평소에 잘 빠지는 거 아니냐. 천만에. 빼야 돼요. 잡아 빼야 빠져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끼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코를 어떻게 이제 이걸 맞추느냐 고민을 했었거든요. 보면 제가 코가 이게 낮아요. 아무래도 여기가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 그냥 대충 돼 있는데 요 부분이 동양인이 아니 나만 그런가? 이제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쪽 보면은 코 부분에 이렇게 봐야 더 쉽나? 이렇게 보면 더 쉽나요?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코 모양에 따라 맞출 수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이렇게 쫙 누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요 부분을 높여야 이렇게 딱 좁혀야 코에 저항이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선글라스를 쓸 수가 있고 널찍하게 벌리면 그냥 훅 닿아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뭐 바람 맞기는 좋지만 싱크로나이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그런 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 이제 구성품에 보면 그 이 파우치가 있잖아요. 파우치. 이 파우치는 그냥 렌즈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됩니다. 그래서 이쪽 지금 굉장히 이쪽 렌즈는 지저분하죠. 지저분하고 이쪽은 뭐 그렇지만 이걸로 해서 닦아주면 그냥 파우치에 넣어서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닦으면 바로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그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. 가볍고 그 다음에 저는 무엇보다도 금액대가 트랜지션 렌즈가 이 금액이 지금 39만원에 지금 소비자가가 나와 있거든요. 39만원에 나와 있는데 일단 저같이 저는 얼굴이 굉장히 큰데 여기도 뭐 크긴 하지만 이쪽이 굉장히 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 뒤까지 아예 걸려서 편하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 부분을 약간 좁혀서 걸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그 이 선글라스의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사이클 매니아는 아닌데 그냥 MTB를 타면서 슬슬 동네 마실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 자전거 타는 데도 쓸 수 있고 골프 치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만 구입을 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 그 위쪽에 범퍼들도 색깔별로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대요.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O라고 시작하는 선글라스가 굉장히 그냥 절대적인 줄 알았어요, 지금까지는. 근데,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나이키 선글라스 렌즈 큰 군도 좀 굉장히 좋았고, 이 커트라인 모델도 굉장히, 이거는 진짜로 좀, 일단 좀, 뭐, 우리 소위 말하는, 뭐, 폼 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걸로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렌즈도 밖에 나가면 쏙 어두워지고, 밝아지고. 물론 뭐, 트랜지션 렌즈는 꼭, 이 루디 선글라스에만 있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야 이게 뭐냐 겉에 이게 시커먼 게 그럼 탁탁 빼서 필요한 부분 무태처럼 쓸 수도 있고 그 스타일에 맞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보면 이 렌즈 사이에 위쪽에 요 공간이 있어요. 슬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위쪽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이렇게 보면 공간이 있죠. 약간 제 지문 찍힌 건 이해해 주세요. 이렇게 공간이 있죠?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렌즈가 무조건 바람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것도 좋지만 아예 밀폐되어 있으면 안에서 이렇게 김이 낀다고 그래요. 그래서 김이 끼어가지고
그 아예 그냥 뿌여지잖아요. 그다음에 마스크 끼면 쭉쭉 올라오잖아요. 그런데 밖에하고 이 공기가 통할 수 있게끔 통기성을 이쪽 윗부분으로 시켜줌으로 인해서 아예 안에 그 뭐가 낀다고 하지? 김이 낀다고 그러나? 설이 성에 뭐아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 정확한 명칭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막 김이 낀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보면 그 안쪽에 뭐 커트라인이라는 그 모델명 이렇게 보면 이쪽에 커트라인이라고 해서 이 전작들도 있는데요. 이 모델명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엔 루디. 루디는 사실은 아 진짜 루디 썼다 그러면 다 알아주죠. 일단은 반은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이상 그딱 브랜드로는 뭐 누가 봐도 최고의 브랜드.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이 탄력이 좋아서 이것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어떤 자기 얼굴 모양에 맞게끔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조임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약간 머리를 감싸야 되겠다고 생각 여기 밖으로 하면 밖으로 퍼지고 그다음에 안에가 이쪽 끝부분이 약간 철사 이게 그 모양 인식 정도라고 생각할까요? 약간 좁혀주면 지금 보세요. 여기에서 이 검정색 부분은 약간 이렇게 제가 지금 약간 색깔이 그러네요. 옷 색깔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펴져 있죠? 이 검정색 부분은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좁혀집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격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약간 안쪽을 조여서 내 머리를 감쌀 수 있게. 그래서 감쌀 수 있게 한다면 전혀 흔들려도 꽉 지금 잡은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아니다. 나는 그냥 그렇게 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펴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쭉 펴놓고 딱 찌르면 그냥 편하게 돼 있는 느낌. 그런데 뒤에서도 이렇게 귓부분을 누르면 조여지는 그런 느낌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더 조이고 싶으면 아예 조인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야,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둥글게 제 머리를 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나왔던 트랜지션 렌즈들이 41만 원에서 보통 45만 원, 많게는 50만 원 선의 금액으로 형성이 됐는데 일단은 39만 원대까지 낮췄습니다. 근데 파르마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나이키 선글라스도 직접적으로 함께 그 취급하고 있는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르마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뭐 네이버라든지 그 검색창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제품들을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한번 정말 이번 올2020 시즌에 내가 무언가 선글라스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강추합니다. 커트라인, 루디에서 나온 커트라인, 뭐 망설일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 선글라스는 직접 제가 라운드를 하면서도 여러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바로 이 녀석, 바로 이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초록색 모든 걸 커스텀으로 오더할 수 있는 이 루디 선글라스, 루디 프로젝트의 컷라인 꼭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 안경 클립이 따로 있대요. 그래서 도수가 들어가는 도수 클립, 도수 클립도 착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, 일단 부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루디 프로젝트의 커트라인이었고요. 저는 지금까지 이명골 학교 옥선생이었습니다. 옥맞습니다.